네,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까지 답답합니다. 이런 뿌연 날에는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 또 손을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97마이크로그램, 경북은 86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강원 영동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오전까지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낮아지겠지만 아침 출근길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출근길 꼭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 속에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때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큰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7.2도, 청주가 4도, 대구가 4.4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서울과 춘천이 17도, 대전과 청주가 20도, 광주와 전주, 대구가 21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